코로나19로 전 세계 공연장은 문을 닫았지만 공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집에서 공연하는 홈라이브 대열에 합류해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방탄소년단이 연습실 라이브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CBS의 토크쇼 진행자 제임스 코든이 자기 집 차고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특집 방송에 참여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영국에선 두아리파 등이 노래하며 전 세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re so grateful we can connect with you from here. And may seem like we're isolated, but we're still connected through our shared experiences, courage, and laughter. 가수 엘튼 존이 자기 집 주방에서 사회를 본 코로나19 자선 라이브 콘서트도 화제입니다. 빌리 알리시, 머라이어 캐리 등 팝스타들이 홈 라이브로 참여해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Right now we are in a very difficult and challenging time, but I believe that we can overcome this situation very soon. And I wish everyone good health during this time.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베를린 자신의 집에서 세계 피아노의 날 온라인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캐나다와 포르투갈, 독일 등 각지에 흩어진 음악가들이 집에서 한 연주를 전 세계 팬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격리와 폐쇄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대에도 홈 라이브로 계속되는 공연이 고립된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